이제 마지막 영구주 6번입니다. K열의 마지막이고 저희 배 과수원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무입니다. 전체 한번 보시죠. 최대한 이 위에까지 있어서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. 화면이 꼴차기.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. 6월 4일 날 했네요. 22년 6월 4일.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가까운데. 이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요 나무 아마 요거나 요거 두 중에 하나를 주지 삼아서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 나오게 하고 아니면 요 정도까지 나오게 하고 위로 올릴 다음에 위로 바로 올려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뭐 한 세 개씩 양쪽으로 세 개씩 이렇게 여섯 개 정도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. 여기는 뭐 표시할 게 없네요. 네. 여기는 이렇게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라. 일단 기준을 하나 잡아놓죠, 뭐. 기준은 뭘로 잡아놓냐. 이 나무보다 이 나무가 나을 것 같아요, 기준은. 근데 여기 그러니까 3번 주지가 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저 아래쪽에서 나오면 좋은데, 그 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태에서 표시를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. 원래 이제 여기에다가 잡아줘서 이렇게 일로 넘어올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, 고접을 하나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네요. 고접해서 올려가지고 양쪽으로 뻗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그냥 그동안 벌어먹고 있다가, 여기 이 파이프를 넘어가면 안 돼요.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서로 넘어가지 않게
그래서 저는 저렇게 저쪽으로 뻗으려고 저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. 어거지로. 차라리 이쪽에서 하나, 이쪽에다가 하나 놓고,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쳐서 요 위로 올려가지고,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다가 뭐 한 3개 정도씩, 아까 여기 잡아놨던 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걸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. 바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있죠. 한 1m 한 2-30 될 것 같아요. 거기 사이에다가 한 3개 정도, 저쪽 이쪽 3개에서 양쪽으로 해서 벌려갖고 이렇게 펼치면 되죠. 여기는 저기 주지 자리만 하나 표시해 놓고 나머지는 놔둬야겠네요. 여기는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고요. 이 사이 공간은, 근데 이게 좀 좁네. 나는 이제 좀 됐고요. 비셔도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좁이 제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터질 거라. 여기는 이제
주식기 파이거든요? 이건 지금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, 이거.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지. 이렇게 된 게 다 이러네. 아니면 벌레가 먹고 들어갈 수도 있나, 이게? 벌레가 이렇게 타고 들어간 거일 수도 있는 건가, 이게? 이 위는 괜찮은데, 위에서 지금 이건 먹어 들어간 건데? 보통 아래서 먹어 들어가는데, 얘는 위에서 먹어 들어가네? 위쪽에서, 바깥쪽에서부터 먹어 들어가네? 그렇다는 거는, 썩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, 벌레가 여기 이렇게 지금, 이런 걸 지금 자리 잡고 이렇게 지금 파먹고 있다는 건가? 아. 아이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A부터 K열까지 모두 조피 제거 작업과, 이제 그, 락카 전정 작업을, 마쳤습니다. 힘들긴 힘드네요. 이거를 직접 저 끌개로 해서 긁어가지고 조피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,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직접 해보니까 알겠네요. 예. 그래서, 뭐 하루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좀 힘들지 않게,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, 이제 계획적으로, 이렇게 뭐, 하루 일하고, 하루 쉬고, 하루 일하고, 하루 쉬고 한다거나, 아니면, 좀 바짝 일하고, 또 바짝 쉬고, 이렇게 한다거나, 아니면은, 아예 조금씩 그냥 이렇게 나눠서처럼 하신다거나, 이제 그런 방법으로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겨울에 특별하게 지금 뭐, 이렇게 노지 재배하시는 그 농가에서는, 특별하게 이제 뭐 할 일은 없어요. 사실은 뭐 남의 일 다니는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하우스 농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나무 전정 전정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전정은 지금쯤은 다 끝났죠. 예, 다 끝났고 이제 뭐 보통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하는데 그건 이제 일반 전정의 경우고 저희 체험방 전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1월 달 전에 다 끝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혼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끝잔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이제 뭐 이럴 때까지 가긴 하지만 보통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간벌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잎사귀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끝잔정하고 이제 딱 끝나버리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뭐 한 11월 중순이나 뭐 12월 초 들어가기 전 12월 초쯤이면은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뭐 평수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조금 뭐 빠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월 달까지 보통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일을 그러니까 바깥에 일을 좀 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본인 거는 좀 나중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근데 내 농장이 우선이고 남의 농장은 그 다음이죠. 예, 제가 이제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이 남으면 이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지 내 농장 일을 미뤄두고 남의 일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은 다 끝났고요.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톱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예비 전정된 부분들 이제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쳐줄 때 좀 쳐주고 좀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 조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안에 제이어라고 케어 끝나서 참 기분이 좋네요. 근데 손이 너무 아파요. 예. 계속해서 일을 했더니 아무래도 조금 손에 물집 같은 것도 좀 잡힐 것 같고요. 물집 안 잡힐 정도로의 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했네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쨌든 알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